설모를 임보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을 찾는 것이었다. 설모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견 장소를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 모든 지역을 돌았다. 분실 전단지를 찾고 민망함을 무릅쓴 채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두드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온라인에 접속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천안시청 동물복지팀에 문의해봤지만 네, 안녕하세요.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어가지고요. 유기동물 보호시도고요? 네네네. 역시나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왔던 것 같다. 인터넷 카페를 뒤져보고 당근마켓에도 올려보고 포인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 정도면 묘주가 원래 없었거나 아니면 진짜 유기한 게 분명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설모를 구조해 주셨던 아파트 관리실 직원분께서 입양 희망자를 구해 오셨다. 그렇게 따스한 미래가 보장된 설모를 마음 편히 임보할 수 있었다. 설모야, 밥 먹고 있었어? 세상에? 아이고, 맘마 맛있게 먹고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도 제법 통실통실해졌네, 처음보다. 아이고, 오늘 좋은 날이야. 엄마 온대, 엄마. 응? 새엄마 오신대. 너 데리러 오신대, 조금 있다가, 꼬맹아. 좀만 기다리면은 너도 이제 따뜻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삼촌이랑 여기서 잘 지냈던 거 잊지 말고. 그래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아. 삼촌이 종종 안부 물어보고 할게. 알았지? 아이고, 세상에. 대답도 잘해, 대답도. 어? 우리 집에 오는 양이들은 왜 이렇게 다 대답도 잘하고 왜 이렇게 다 강아지들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좋아. 응? 삼촌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신경 써주고 했으니까. 건강하게만 잘 살아다오, 알았지? 아이고, 그릉그릉하네, 그릉그릉. 빨리 입양 가가지고 훨씬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조그매요. 이건 아니야. 최소한, 설모야, 최소한 5kg는 돼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이제 막 태어났구나 이런 소린 듣는 거야. 알겠어? 5kg는 최소한 찍어야 된다, 알았지? 아이고 좋아 세상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어떻게 갈라고. 아, 삼촌이 마음 아프게 왜 그래. 가야지 이제. 가야지 이쁘니. 네, 이렇게 설모 가는데 필요한 것들 준비를 좀 해봤고요. 설모 먹는 사료, 어제 산 사료랑 네, 간식들 이렇게 종류별로 추루리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다 챙겼고요. 네, 집에 많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턱드름에 이렇게 닦아줄 고양이용 티슈 이것도 좀 준비를 했고, 설모가 음수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만 먹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음수캔도 충분히 챙겨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에휴.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네요. 네. 얘는 꼭 자기 꼬리를 이렇게 핥으면서 꾹꾹이를 해요. 응. 꼬리를 이렇게 핥아먹고 있어. 엄마 젖 먹듯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응? 꼬리를 이렇게 핥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일로 와. 아유, 벌써 낯가려서 큰일이네. 어떡해. 살 좀 찌웠어요. 그니까요. 얼마 잘 먹었어요. 네, 제이보다 훨씬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잘 먹더라. 먹성도 좋고 애가 배변 되게 잘하고. 너 구해준 사람이야 임마. 아니 구해준 삼촌이야.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보고 오신다고. 어 다행이다. 아이고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제 막 배 위에 올라와서 막 자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예. 안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얘 건강검진 그 피 뽑고 이제 그 검사 결과 뜨는데 제 무릎이 앉아서 같이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엄청 개량이라서. 네, 깜짝 놀랐어요. 가면은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귀여워. 아니, 귀여워. 이제 가야지. 삼촌이랑. 작별 인사하고. 저랑 정들면은 다른 사람 손 잘 안 탈까봐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예, 많이 좀 거리를 뒀어요. 좀 속상하긴 한데. 영상 올린 거 좀 보고 왔어요. 들어가 볼까? 쏙 들어가. 얘 가방 엄청 싫어하는데. 어제도 병원 가는데 가방을 막 찢고 나오려고 막 머리를 막 엄청 밀더라고요. 얘는 그냥 워낙 기냥이라. 네. 진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없죠. 흔하지 않죠. 가만히 있는 것도 별로 없지. 아이고 삼촌 이제 갈게. 어 행복한 삶을 살아라. 사랑받으면서 살아. 응 그래 대답도 잘해. 예. 안녕. 애기 동생 갔어 설모. 응? 애기 이제 안 쫄아도 돼. 애기 이제 눈치 보면서 밥 안 먹어도 되고 끝날 때도 애기 속 시원하게 그냥 빵빵 싸질르면 돼. 알았어? 응? 어? 동생 갔어. 입양 갔어. 좋은 곳으로 갔대.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이제 편안하게 다시 아빠랑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좀 먹어볼까? 애기 맘마 먹게? 먹어도 돼. 먹어. 옳지. 아이고 세상에. 먹어 이쁘니. 괜찮아 먹어. 그렇지. 아이고 이쁘니. 세상에 얼마나 신경쓰였을까 애기가 소리 나가지고 계속. 그렇지 편안하게 먹어 내 사랑. 아빠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응?